안녕하세요. SN라이프입니다. 장례 용품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장례인 만큼 미리 잘 알고 대처해준다면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장례 용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등입니다. 조등은 상가임을 표시하기 위해 거는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은은한 색의 등이 사용되며 밤에는 불을 밝혀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곳이 상가임을 알게 되고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조등에는 고인의 성함이나 상가의 성씨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혼백입니다. 혼백은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기 위해 빈소에 모시는 삼배나 명주로 접어서 만든 패입니다. 이 패는 길쭉하고 납작한 형태로 고인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혼백은 고인의 이름과 출생일, 사망일 등이 적혀 있으며 빈소의 중앙에 놓여서 가족과 조문객들이 고인의 영혼을 경건하게 기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영정은 고인을 상징하는 초상화 또는 사진을 말합니다. 영정은 빈소의 중심에 모셔져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정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사진이나 초상화가 선택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인이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영정으로 사용한다면 조문객들은 그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며 고인의 삶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영정 주변에는 고인을 기리기 위한 꽃이나 향이 놓여져 있으며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고인을 추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의입니다. 수의는 시신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는 옷인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수의는 흰색의 삼배나 면으로 만들어지며 고인의 존엄을 상징합니다. 수의는 상의, 하의, 속옷, 겉옷 등으로 구성되며 고인의 신체를 모두 감쌀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저승에서도 편안하고 단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복건은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건입니다. 이는 고인의 머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건은 흰색 천으로 만들어지며 고인의 머리를 감싸서 단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명목은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입니다. 고인의 얼굴을 정중하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명목은 흰색 천으로 시신의 얼굴을 완전히 덮어서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고인의 얼굴을 명목으로 가릴 때 가족들은 고인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악수는 시신의 손을 싸는 손싸개입니다. 이는 고인의 손을 보호하고 정중하게 감싸는 역할을 하는데요. 악수는 흰색 천으로 만들어지며 고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는 고인의 손이 저승에서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습신은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입니다. 고인이 저승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습신은 일반적으로 흰색 천이나 면으로 만들어지며 고인의 발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됩니다. 이는 고인이 저승에서도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발낭입니다. 조발낭은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연습할 때는 시신의 손발톱을 깎고 흩어진 머리카락을 주워 이것에 담아 넣습니다. 이는 고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반영한 것인데요. 조발낭을 사용할 때는 가족들이 고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례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장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장 전문 상조 SN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 시 20만원 할인 혜택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화장 장례 전문 상조 SN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